자, 이제 개장이 12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정경민 차장님. 네. 바이오 쪽에서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, NG캠 생명과학은 코로나19 치료제 이상에서 유효성이 조금 부족했다? 네. 네, 이 얘기가 좀 나왔고. 얘기가 있긴 있는데, 뭐 네. 지금 뭐 공시를 보니까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아예 그냥 뭐 드랍은 아니고. 예, 속된 말로 뭐 깨진 것 같지는 않고 네. 뭐 다른 쪽 으로도 그리고 이제 뭐 유의미한 뭐 이런 뭐 데이터도 일부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을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네, 나오는 뭐 것 그런 같은데.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불협화음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아예 그냥 이거를 부정해 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그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제넥신도 좀 뭔가 네. 그 보니까 공시사항을 보니까 약간의 뭐 정정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건강한 성인 남자,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임상에서 불활화 백신 뭐 요 쪽으로,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부스터샷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, 왜 이거를 임상 실험을 수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좀 불확실성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뭐 주가는 뭐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뭔가에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네. 있을 것 같고 요 또한 네. 네, 그렇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녹십자인데, 녹십자는 얀센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서 일부 매체들, 뭐 매체까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.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. 네. 사실 부분이라고 하진 않네요. 한다고 봐야죠. 그렇죠. 네,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건 있네. 뭐 공시에서 우리 이제 이걸로 시작해서 떼돈 봅니다 이렇게 공시하는 데 없잖아요. 없죠. 그러니까 네. 일단은 확정된 건 없는데 뭐 진행 중에 있다. 네. 이미 뭐 외국인 기관 지난주에 수급을 보면 다 이제 냄새를 맡고 그렇겠네요. 이미 이제 네. 자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가부좌를 틀고 있는 저기 수급은 이미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녹십자는 저희 일발 작년도 몇 번 했었죠. 네. 오케이. 며칠 고생을 시키더니. 자, 이제 또 이렇게 좀 대비해라 가보겠습니다. 뭐, 가금류 얘기인 것 네, 같은데. 시장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. 네. 너무 좀 뭐 툭하면 매니 비둘기니 이 단어가 징글징글합니다.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약간 강성적이고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돈을 거둔다 그러면 뭐 매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네. 호키시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 비둘기 뭐 완화 돈을 푼다 뭐 더비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이제 너무 여기에 이제 지긋지긋하게 뭐 또 뭐 잭슨홀 미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좀 나와가지고 네. 그거를 좀 이제 좀 이제 그만 듣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휘둘리지 마시라 네네. 이런 그리고 얘기잖아요. 그리고 불확실성은 또 일부 해소된 게 좀 있어서 금수 회의록이라 회의록. 새로운 회의록인 줄 아시는데 저런 네. 건 없어요 사실 네. 그죠? 소설 이름입니다. 네, 네. 소설 이름이고 가금류 네. 매냐 비둘기냐 그 얘기를 네. 지금 하시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한 논란 거기에 대한 단어를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애둘러서 좀 표현을 좀 해봤고요. 일단 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한 단어를 다 지금 뭐 나노 단위로 쪼개가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. 뭐 크게 보면은 테이퍼링은 할 거고 인플레는 컨트롤이 될 수 있게 만들 거고 금리 인상은 멀었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안도를 하는 분위기고 우리 시장도 오늘 그래서 좀 그동안 어제 금요일 날 좀 이제 그 놨던 자율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좀 배경이 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금리가 추춤거렸잖아요. 네.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고 예전 지수 때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시장은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. 뭐 기회를 줄 때 저는 적어도 뭐 레버리지 정도는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. 일단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각은 이렇게 봐야죠. 세계 금융시장과 시각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인상 뭐 관련된 이제 금융주 뭐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그쪽도 뭐 좀 눈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금융주 금융주 그렇죠. 네. 세계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리고 네. 정책과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. 뭐 일단 지난주에 뭐 수소, 풍력, 뭐 이런 뭐 태양광 이런 쪽에 좀 강세 나왔잖아요. 뭐 탄소도 계속해서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런 좀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정책과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귀찮으시면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? K 컨텐츠. 그렇죠. 컨텐츠, 엔터 또 VFX 뭐 이런 쪽에 네.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런 엔터나 컨텐츠 이런 쪽을 좀 중장기적으로 노리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이 아프도록 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일단 시황적으로 리오프닝이 나왔 리오프닝이 아니라 그
위드 코로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이상하리만치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제 리오프닝, 그러니까 그 이제 코로나 4차 팬데믹 델타 변이 나오기 전에 뭔가 막 코로나를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에서 이제 뭐 항공주 오르고 뭐 여행주 오르고 뭐 이런 분위기가 델타 변이 함께 좀 묻혀버렸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탄다면 저는 다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가 좀 될 수 있겠고 지수 관련 미리 움직이잖아요. 사실 네. 선언을 그렇죠. 하고 한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아요. 그렇죠. 그거를 기대하고 사람들 항상 기대감이 먼저 가격에 전이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인단 말이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좀 금리가 좀 올라가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연내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 분위기니까 네.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금리의 민감도를 가진 그런 금융주들 그리고 뭐 그 안에서는 이제 손해율에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안 돌아다니고 손해율은 개선되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손해보험사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 뭐 이런 매초화제 네, 뭐 좀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수소, 풍력, 태양광, 탄소 요 관련된 뭐 또 수소는 또 현대차가 9월 초에 또 좀 행사가 또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좀 이슈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. DLNC가 수소 쪽인가? 네. DLNC? DLNC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소 포집 관련돼서 그러니까. 이제 수소에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만 탄소 포집 관련된 그런 설비를 만드는 이제 그런 좀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정상의 그런 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컨텐츠 쪽은 뭐 카카오 게임즈, 뭐 YG 엔터, 덱스터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좀 덱스터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네. 여러 가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9월 달에 덱스터. 뭐 이벤트가 많대요. 네, 덱스터 좀 유의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머 이건 사야 돼. 뭐. 네. 뭐 지금 사실 부담 없잖아요. 뭐 이 정도 뭐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도 샀었는데. 그러니까. 네. 네. 덱스터가 오늘은 저도 관심입니다. 저 중에 집중은 덱스터. 같이 동의? 오, 네. 좋아요, 좋아. 일부러 짠 거 아닙니다. 네, 짠 거 아니고요. 네. 오늘 처음 봤어요, 저는. 네. 그렇죠? 네. 네. 자, 하여튼 가금류에 대한 회의. 뭐 시장이 항상 동물류의 비유가 많이 되죠. 뭐 시장이 강할 때는 황소의 비유가 되고 네. 또 시장이 정체되면 곰, 배어리, 네. 배어라고 하는 거에 비유가 되고 뭐 어류도 있죠. 포유류도 있어요. 뭐 런던 고래, 무슨 물고기도 있고. 아, 그렇죠. 네. 네. 독도새우 합니까? 독도새우 맛있죠. 네. 네. 비싸죠. 그건 제가 좋아하는 네, 식품입니다. 네. 네, 우스갯소리고. 어쨌든 좀 예, 뭐 일단 9월 그 FOMC까지는 또 매 비둘기 이 뭐랄까 이제 이 새들의 네. 이름은 좀 그만 들었습니다. 올해 남은 FOMC가 네. 9월 21일, 22일. 징글징글해서. 11월 달에. 네. 10월은 그쪽 FOMC 없어요. 우리 네. 이제 8월 금통위 했고 9월에 금통위가 없듯이 우리는 추석 명절에 있고 그쪽은 뭐 추수감사절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. 맞습니다. 예, 10월 달에는 FOMC 없고 11월, 12월에 FOMC 있죠. 자, 뭐 하여튼 기다려봐야 되는데 9월 FOMC도 뭐가 나올란가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네. 하여튼 이 연준 총재는 그냥 시장 달래기에 났었다. 네,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 테이퍼링 함부로 못하겠습니다. 그게 사실 최악의 그런 멘트였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잘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케이. 네, 뭐 그냥 언더 컨트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,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디테일로 갑니다. 이제 네. 시장 한 3분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빠르게. 예, 네, 좀 미리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리오프닝 네, 관련돼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죠. 그래서 일단 충분히 강한 그런 뭐 선호도와 수급 유입 기대했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종목군이 이제 시황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면 낙폭과대 저가 매수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좀 반박자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상황을 80%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. 지난 2년간의 데이터가 있다면 저는 뭐 어쨌든 컨트롤 가능한 그런 정책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게 또 지역적 또 인구 통계학적 이런 걸로 분석을 해 나가면 백신의 어떤 접종률만 좀 올라가면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일단 정부 쪽에서도 저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 때문에 힘을 못 썼습니다만 이 리오프닝
관련된 종목들은 좀 힘을 낼 수 있는 또 틈새 종목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뭐 4차 팬데믹 전에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.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. 뭐 코로나 사전 이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뭐 항공주도 그랬고요. 근데 이게 이제 4차 팬데믹이 터지면서 뭐 거짓말 같이 그것이 다 꺼지면서 좀 내려갔었는데 이제 뭐 다시금 또 관심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금융, 방역 이런 거를 이제 같은 성상에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뭐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통화 정책하고 이 코로나하고 더 이상 이제 눈치를 크게 보지 않겠다라는 쪽으로도 좀 해석이 들었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뭐 소위 말해서 항공, 카지노 또 면세점 뭐 이런 쪽에 뭐 다시금 좀 관심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뭐 해외 여행이 이제 이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들과의 어떤 이제 협약 이런 것들이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. 뭐 유럽의 몇몇 국가, 뭐 동남아로 보면 뭐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의 뭐 섬 지역 뭐 이렇게는 네.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필리핀도 지금 뭐 그 굉장히 강성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필리핀 그 보라카인가요? 어디에 카지노 오픈을 다시 허용했다는 그럴 거예요?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네. 관광 수입이 없으면 그쪽 나라는 뭐. 예, 치명타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뻔한 종목들입니다. 뭐 대한항공, 호텔신라, 광원랜드, 뭐 진에어, 하나투어 뭐 좀 대표성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대표적으로는 뭐 호텔신라 요즘 수급도 좀 괜찮아지면서 올라오니까요. 좀 네. 중기적인 흐름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호텔신라를 선택을 집중해서 LCC 요즘 저가 항공사들도 굉장히 어려우신데 하여튼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예상수는 1,487명, 1,500명 밑으로 될 것 같네요. 자,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문 열고 네. 리오프닝 네. 다시 문 열고 네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